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 로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또라는 게 이제 행운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죠. 이번에 이제 로또 복권에서 당첨번호가 1등이 8명이었대요. 경기는 없었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1등 자동이 상당히 많죠. 여기 보면 자동이 6명이고요. 그 수동, 그러니까 손으로 쓴게두 명입니다. 그래서 로또 복권 판매점이 1919곳으로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경기 지역에서는 1등 배출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쓰여 있네요. 그렇게 나왔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45개의 번호 중에서 1번부터 45번까지 중에서 6개가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로또 복권의 확률입니다. 그러니까 한 860만 분의 1 번개를 두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. 인생에서.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. 이 하나의 이제 로또 복권에서 6개의 번호 중에 3개가 맞으면 5천 원을 받아요. 5천 원. 3개 맞으면. 근데 이렇게 로또 복권을 해보면 어떨 경우는 뭐 하나만 맞는 경우도 있고요. 많이 맞으면 두 개, 세개 맞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이제 그 다섯 개 맞으면 2등, 뭐네개 맞으면 3등,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정말 당첨 확률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나오죠. 로또 1031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대박을 아쉽게 놓친 2등이 64개입니다. 이런 말 나왔죠.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이 이제 그 1등 조회 결과 이렇게 나왔고 32억 1395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고 나옵니다. 2등 보너스 번호가 19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5개가 맞고 이제 이 보너스가 하나 맞으면 이제 2등이 되는 거죠.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몇년 전에 로또를 한번 샀어요. 그 전날 좀 꿈이 상당히 좋아서 길몽이어서 샀는데, 1등은 아니고, 그냥 3개가 당첨돼가지고, 5천 원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, 그걸 이제 1년 안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지갑에 넣어놓고, 한참 동안 생각을 안 하고, 이제 교환하려고 봤더니 2년이 지났더라고요. 그래서 교환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행운이라는 게 뭘까요? 행운은 물론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겠죠.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그 행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거,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, 이것처럼 큰 행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행운이란 어떻게 보면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수 있고, 말할 수 있고, 밥을 먹을 수 있고, 어디 여행을 할수 있고, 이런 것이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. 로또라는, 우리 로또라는 거는 로토리라는, 영어로 발음 로토리죠. 제비뽑기죠. 6, 4, 5. 45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해서 이제 맞는 것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과연 여러분에게 로또는 무엇일까?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래서 이 로또라는 것 자체는 너무 크게 몇백억을 번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